하루를 알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정보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오늘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. 어제부터 우리나라에 불어온 중국 스모그가 오늘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. 평소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또 어린아이와 임산부 또 노약자의 경우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. 이 스모그의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 매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추운 겨울에 스모그 피해가 더 집중되는 이유는 봄과 여름보다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. 이처럼 현대 도시와 공업지대에서 발생하는 스모그,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눈의 경우에는 안구 가려움증이나 염증을 유발하고 뇌에는 혈전을 만들어 세포를 손상시켜 뇌졸중, 치매를 유발합니다. 또 폐에서는 염증을 일으키고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. 담배의 3대 유해 물질인 니코틴, 타르, 일산화탄소에 이어 제4의 해로운 물질로 알려진 스모그의 초미세먼지는 은밀한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.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미세먼지를 대기오염과 함께 1등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이 흡연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렇다면 스모그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예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가능한 집안을 밀폐하고 바깥에 나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. 그리고 실내에서는 음식물이나 식기, 또 오랜 시간 공기에 노출된 물 등 소화기로 들어가는 미세먼지부터 주의를 좀 하는 게 좋은데요. 강박적으로 좀 씻기보단 평소처럼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스모그를 이겨내는 음식으로 마늘을 또 추천을 해드리 는데요. 체내에 쌓인 스모그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는 명태인데요. 마찬가지로 몸속에 축적된 독성을 배출해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오늘의 건강정보였습니다.